네, 이번 주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수요일에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죠. FOMC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네, 과연 이번 달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지, 금리를 인상할지, 그리고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빈님께서는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도 예린님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지수랑 FOMC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지금 자리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예 저점이 될 수도 있는 자리고 뭐 반대로 여기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FOMC 발표까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 6월 13일 오전 9시 20분 기준 비트코인은 25,000달러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중요한 구간대라고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지금부터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제 12월부터 올해까지 CPI 발표 때랑 FOMC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 이제 과거 데이터들을 좀 차트에 반영을 해봤는데요. 네. 사실 여기 표시된 부분이 CPI의 예상치와 아래가 이제 실제 부합하는지에 대한 수치인데 보면은 실제적으로 CPI가 큰 추세에 반영이 된 적은 많이 없었거든요. 제가 네, 이제 네. 조사하면서 보니까. 네. 근데 이제 FOMC 같은 경우에는 50bp 인상일 때가 있었어요. 이때가 이제 작년 12월인데 이때 다들 이제 베이비 스텝 25bp 인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50bp 인상이 되면서 예, 고점에서 하락하게 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떤 이제 가격 변동은 있었지만 어떤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은 없었는데 사실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동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피벗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50bp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이 추세가 아예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여부에 저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경우에는 피봇에 시그널을 주는 거니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또 이제 네. 어려운 점은 이제 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로 봤을 때 잠깐 스탑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다시 네. 인상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동결이 되면 6월달, 7월달 그 다음 FOMC까지는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시간이 네.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아래서 내려오는 이 지지 추세선과 위에서 내려오는 또 저항 추세선이 이제 모여지면서 수렴을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이 수평적인 이 25,000불 가격대는 그 몇 차례 크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돌파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도 이제 크게 터질 수 있는 시점이고 마침 또 이슈가 지금 몰려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래서 대응하는 방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FOMC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고 해도 바로 이제 상승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보다는 한 28,000불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 이 눌림에 이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왜냐면은 네. 지금 이 올라가는 상승폭이 그러니까 사실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지금 마이너스 17% 정도가 고점에서 하락한 상태인데 이 구간을 못 먹더라도 이 올라와서 이 위에서 올라타게 된다면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안전하게. 네. 그죠. 그래서 네. FOMC랑 CPI 발표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날 가능성이 좀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이제 충분히 저항 구간 28,000불 정도를 돌파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종합하면 FOMC 결과 이후에 네. 만약에 어떤 그래도 이번 달에는 금리를 동결하겠다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경우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28,000달러를 확실히 돌파하고 넘어가면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네, 좀 이제 모아볼 수 있는 진짜 수 있다. 안전하게 네. 왜냐면은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저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할 수 있는 범위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도 상당히 완화되고, 또 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좀 공격적으로 진행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25,000불 가격대를 이제 손절로 잡고, 네. 그러니까 리스크를 이때는 관리하는 걸로 하고, 또 여기서 이제 뭐 매수를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은 이슈가 몰려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좀 리스크는 감소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 네. 그럼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만약에 좀 연준이 뭐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한다 해도 뭐 앞으로는 지금 잠깐 쉬어가는 거지 계속 할 거야 라는 뭔가 이런 시그널을 주면서 갑자기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뭐 딱 어느 선을 지키지 못하면 하락으로 본다, 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게 25,000 선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만약에 이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FOMC 때 이때도 25BP를 인상하면서 은봉이 크게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때는 중요한 자리를 결국에 이탈하지 않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추세에는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움직이다가 이제 결국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이때도 마찬가지. 결국엔 이제 별로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추세에 영향을 주는 발표들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추세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캔들적인 시그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크게 상승을 하고, 막 거래량도 터지고, 위에서 이제 저항도 안 받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마감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네. 굳이 28,100불을 돌파 안 하더라도 조금씩 모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발생되는 양상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전략이 바뀌겠지만, 일단은 이 자리를 지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빈님이 생각하셨을 때, 아,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이다 라는 어떤 가장 최고의 행복한 시나리오와, 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들을 제가 뭐, 네. 심심할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있는데, 네네네. 2014년, 15년 이때 반감기 차트를 한번 참고를 해보자면, 네. 이때는, 그러니까 2019년에는 사실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반등을 하고 하락을 하고 거의 저점까지 왔다가 이러면서 이제 계속 상승장이 왔던 흐름이었는데, 네.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돌파해 준 다음에 그냥 조정은 크게 받지만 계속 올라갔거든요. 이런 그림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아까 그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중장기적 저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부분이 약간 이런 시나리오에서 나온 거기도 하거든요. 25,000불 확실히 진짜 중요한 자리고, 네. 이 구간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가지고, 이 구간을 지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저항이 35,000불이 될 것 같거든요. 네. 36,000불, 5,000불.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또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것과 나중에 이제 진짜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 이 구간에서 여기를 깨지 않고 그 지지를 받게 된다면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네. 차트만 봐도 행복해지는, 네. 시나리오네요. 그럼 이제 저희가 또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의 경우는, 네. 지금 이게 비트스탬프라고 미국 거래소 이제 차트인데, 네.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2019년 차트를 보면 이때 상승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을 되게 크게 만들어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도 코로나 때 하락을 하면서도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줬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는 여기서 내려온다고 하면 지지를 받을 구간이 있나? 그러니까 왜냐면 이 구간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물론 뭐 지지선은 있긴 있어요. 차트상에 보이는 그런 지지선은 있지만 이게 매물대로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저는 저점이 깨지는 시나리오도 아직은 갖고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점이 만약에 깨진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그래도 경우도. 상승 시나리오긴 한데 네. 당분간 좀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네네 거군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비트코인은 이제 그 탄생 이래로 경기 침체 순간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전 사이클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래서 반감기가 실제로 뭐 효과를 볼 수 있겠나라는 그러니까 반감기가 영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 그 수요가 받쳐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모두가 반감기만 보는 시점이잖아요. 모두가 알고 그죠. 크게 영향을 못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이전과 다른 4년 주기의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아. 것도 염두에 두면서 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거래량이 현저히 적어서 과거와 네. 비교했을 때는 좀 수요 측면에서 네. 네. 달라질 수 있다라는 연비님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재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행복 시나리오, 만약에 이제 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뭐라 해야 될까요? 최악의 시나리오의 아. 경우에는 2만 5천 달러 선을 이탈해서 그러면은 그 밑에를 받아줄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물대가 튼튼하지 않다. 네네. 그래서 좀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주 FOMC 보시면요. 이제 실시간으로 좀 차트를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센터 도예리 기자 AM 고영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